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에요. I'm free. 자유. 네, 병원이 여기가 엄청 좋은 게 뭐냐면 밥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또 마지막 날이라고 삼계탕이랑 또요. 짜장 파리를 해주네요. 네, 태어난 기념으로 한강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더라고요. 병원에서 침만 맞고 있었더니 진짜 답답해 돼지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 공기도 쐬고 이렇게 부활의 날개짓을 하니 굉장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일러봐. 일러봐. 태어나니까 또 저희 집 앞에 사는 길고양이가 저희의 퇴원을 축하해주네요. 안 돼, 가지마. 그래서 이제 일을 나왔죠. 네. 일을 나와서 또 감자탕집을 찾아봤는데 무슨 이게 원조가 아니라 무슨 태조래요. 태조 뭐 감자탕이었는데 여기 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또 고양이들이 또 저를 보면은 또 좋아 죽습니다. 지금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이 순놈이구만. 물알이 있는 거 보니까 순놈이야. 파티인 줄 알았는데 사기당했어. 네, 짜장면 세트를 시켰는데 진짜 짜장면이 양이 적더라고요. 강남에서는 절대 이제 짜장면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상을 받으려고 네, 또 돈가스 장인 집을 갔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굿. 퇴근길에 네, 또 홍대 놀이터 앞을 지나갔더니 아, 집에 안 가고 씨.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우. 또 이거는 한남동에서 네, 유명한 치킨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날 취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필름 아웃. 친구랑 쉬는 날 오랜만에 또 광장시장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적인 맛을 또 맛보러 왔습니다. 네. 아우 이거 좀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오랜만에 오네. 예. This is Korea food. 강꼬꼬 타베모노. 잡채를 기가 막히게 볶길래 또 이런 건 찍어줘야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힐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또 네, 광장시장에 또 이 꽈배기의 장인이 있어요. 네, 또 꽈배기 장인이 마침 또 타이밍 좋게 이렇게 꽈배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호호. 반죽 씨 노곤노곤한 거 봐. 굉장히 맛있어요. 또 바로 또 만든 거가 나와서 한 입 물어봤습니다. 맛있어. 저희 앞집 고양이에요. 또 앞집 고양이 또 고양이가 또 저를 보면 또 좋아 죽죠. 아주 좋아 죽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이기욱이랑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왔어요. 네, 요즘 아 정말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아, 니혼 이키타이나. 네, 잠시나마 이 일본 음식으로 네, 기분을 전환해 봅니다. 보고 뿌리면 돼.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국밥을 한 그릇 조졌죠. 아, 여기는 맨날 가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갔다가 또 다시 또 일본 쪽으로 와서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먹었어요. 오이시 오마이. 다시 한강입니다. 한강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오이씨 언제 지었어 이거? 극방 지어버려. 제가 왜 지금 나왔냐면요,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보건소에 갑니다. 무서워. 보건소 왔어. 세상 무서워. 아 무서워. 아씨. 검사받으러 왔어. 무서워. 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처음 해보는데요.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그 콧구멍으로 이 굉장히 긴 면봉을 쑤셔낸다고 해서 겁을 좀 먹었어요. 다행히 네, 검사 결과는 이제 깨끗한 걸로 나와서 이제 며칠 혹시 몰라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이기욱이랑 또 양꼬치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피아노를 쳤어. 근데 피아노를 줘. 건우가 어 이거 괜찮네 하면 그럼 줘. 피아노를 줘. 아니 이거 건우가 피아노를 줘. 주는 거지. 내가 디지털 피아노. 어? 내가 파는 모델 중에서 야크소크 야크소크. 1월 며칠이요? 와, 야 씨야 너 100만원 벌었네. 1월 27일 날 약속크 약스코 노히. 네, 이놈들 이놈들이랑 술 먹고 이제 다음날 또 이제 텐동으로 해장하러 왔습니다. 아주 맛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볼 겸 오랜만에 홍대 애경백화점에 왔더니 5층을 이렇게 일본 피규어로 다 꾸며놨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 홍대에 이런 피규어 샵들이 다 전멸당했는데 다시금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이렇게 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5층에 지금 이렇게 제일복권 같은 것도 많이 열어놨는데 저기 애니메이트인가? 네, 그것도 생긴다고 지금 네, 공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피규어의 또 이렇게 공간이 다시금 부활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김에 홋카이도에서 녹아온 네,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김밥이 엄청 땡겨가지고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또 다시 한강에 왔습니다. 요즘 한강에 많이 오네요. 확실히 제가 요즘 답답해가지고 좀 바람을 쐬러 나오는 거를 이 온몸의 세포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강에 너무 안 오긴 했어요. 네. 이렇게 좀 인간이 음지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좀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삶의 질을 이렇게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달려라 나의 전기 자전차. 네, 제가 전기자전거로 바꿨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네, 저의 이 전기 자전차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손 깨끗이 씻으시고 언제나 네, 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예, 한바처럼 코로나 걸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까지 안녕.